그거는 기성세대가 이 젊은 세대를 자기들이 만든 틀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은 과거의 산업화나 민주화 세대의 경우에는 자식 세대들,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항시 더 나은 방향으로 세상을 끌고 갔기 때문에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뭘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또 하나는 민주화 세대의 경우에는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옳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면서도 기성세대들은 자기 삶의 우선 이 생활에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데 앞장서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해하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뒤에서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거꾸로 돼버린 거죠. 거꾸로가 돼서 기성세대가 자기들의 틀을 내다 젊은 애들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경쟁시키고 온갖 스펙 요구하고 온갖 뭐 자격 요구하고 심지어는 젊은 세대의 고통마저도 마치 그것이 네가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일인 양 그렇게 자꾸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잘못 끌고 가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성세대들이 자기 세대가 과거에 이루어냈던, 뭐, 그것이 산업화든 민주화든 그 틀로 젊은 세대를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3D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다 좋은 직장만 가려고 하느냐? 근데 과거 그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와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고 또 과거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 가졌던 기회를 젊은 세대가 갖지 못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걸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젊은 세대가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런 세상의 구조를 기성세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기성세대 중에서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계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도대체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왜 자기 세대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도 없는, 참으로 어찌 보면 안타깝고 불행한 지금 상황이 한국에 벌어진 거 있는 거죠. 과거 기성세대처럼 뭐 세대를 간통하는 뭐 세대 정신이 뭐 어떻고 시대 정신이 어떻고는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구조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어떤 연유로 이런 구조까지 오게 됐는가조차도 인식을 할수 없는 구조인 거죠.